웨더링 매거진 재활용 편입니다. 이 재활용 편도 한글 번역본이고요. 제가 생각한 재활용이랑 이 담겨 있는 내용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. 저는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에서 뭐 부서지거나 했던 거 일부를 떼어내서 다른 데 이식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작업했던 본인이 스킬이 조금 아니라고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을 못 살렸다고 싶은 거를 새로 재조사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 주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재활용이랑은 다른 의미의 재활용이라서 조금은 실망을 했는데요. 그래도 또 저 또한 예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 다시 좀 도색을 했으면 하는 것도 왕왕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킷을 구매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쪽을 선택하는데 이 재활용편에서는 과거에 만들었던 킷의 도색을 벗겨내고 디테일을 추구하고 또 더 다른 방법으로 도색을 하는 걸 위주로 담았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만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똑같은 걸 하나 두 구매를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요. 좀 재밌게 개조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의 군용 차량 버전이 이렇게 민수용으로 표현된 게 오히려 조금 더 산뜻해 보였고요. 요건 오히려 더 재활용의 의미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전 뭐 다양한 도색 스킬을 또 한글로 읽으면서 또 공부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. 또 여러 또 다른 나라의 또 무용 쇼들도 함께 이렇게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.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